매년 여름이면 연어 잡는 주민들로 북적이던 알래스카의 바닷가.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이곳을 찾는 연어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어가 줄면서 희미해진 여름 추억. 할것투성이었던 아이들의 여름은 할일 없이 길고 지루한 계절이 됐습니다. 털부츠 대신 고무 신발을 신고 가죽옷 대신 유명 스포츠 의류를 입은 아이들. 이누이트의 소중한 식량이었던 연어도 문명의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는 그저 모양도 맛도 낯선 생선일 뿐입니다. 한때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도 잡았다는 연어. 알래스카 바다가 선물했던 연어떼의 장관은 이대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캐나다 북서쪽에 위치한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 이 거대한 땅의 심장부에는 미지의 자연과 조우하기 위한 첫 도시 앵커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경제, 문화가 발달한 알래스카 제1의 도시이면서도 도심에서 30분만 벗어나면 야생의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곳. 덕분에 한여름의 앵커리지는 각국에서 몰려든 이방인들의 차지입니다. 이누이트 삶의 중심이던 술록도,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던 불곰도 이제는 알래스카가 자랑하는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됐죠.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알래스카를 항해한 그날부터 더 이상 이누이트의 땅이 아니게 된 이곳. 바깥 세상에서 온 물질과 문명은 자연의 순응에 이동하는 삶을 살던 알래스카 이누이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로 2시간, 스워드반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 놈. 이 마을엔 자칭 모던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으니 바로 아기 엉덩이. 1만 년 전 북극의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에 정착한 이누이트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몽골 인종입니다. 아기 엉덩이의 푸른 반점은 그 명확한 증거인 셈이죠. 황색 피부에 검고 곧은 머리카락. 우리와 닮아서 왠지 더 친근한 알래스카 이누이트 가족의 아이들은 모두 해서 넷입니다. Lily, how old is he? Him? Uh-huh. One month. I mean, he's 1 year old. Lily, how old are you? 12. Oh, you are 12? 모험심 충만한 큰딸 릴리. Tell me your name. Michelle. 새침대기 둘째 미셸.
반항기에 접어든 셋째 주부나이. 그리고 귀염둥이 막내 제레미까지. 내 아이들의 아빠 마이클은 요즘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특별한 한 가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아빠가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누이트의 지혜. Fish eggs, raw. 북극의 바다를 통째로 얼린 듯한 아빠의 대형 냉동고 안에도 겨울을 나기 위한 이누이트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Bearded seal blubber. From seal. We catch seal fat. Fish here. Fish, this is humpy right there, fish. Yeah. We dry it, we bake it, we fry it. We cook it for soup, everything. Walrus hide. I boil it long time. You take your fork, you poke it, it go through, good. This is salmon. Fish, we dry it and we smoke it. Smoke it with the alder tree. This is my winter supply. We eat it, all winter we eat it. We hardly buy meat from the store because we grow up eating this stuff. 갑작스런 아빠의 결심에 매일이 도전인 아이들. Fish eggs. Did they even hurt? Go get them. Go get the fish eggs. 예전 같으면 반경 10m 근처에도 가지 않던 곳에 오늘의 도전 상대가 있습니다. 어. Stinks. You. 평생을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질 것 같지 않은 이 냄새. What is this? Fish egg. It smells bad? Yeah, it smells. That's how it's supposed to smell. Why it smells bad? Because it's getting aged. 생선 알을 가져오라는 어마어마한 도전에 성공한 아이들. 오늘의 도전이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요? 잠시 후. 아빠의 냉동창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알래스카 이누이트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바다에서 얻은 고기와 들에서 채취한 식물. 이 땅에서 1만 년을 살 수 있게 한 귀하고 고마운 먹을거리죠. 이누이트의 식탁에서 빠져선 안 될 기본을 고르라면 바로 이것. What is this? Seal oil.